오, 깜짝이야, 씨. 오, 오! 산타TV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여기 뒤에 보이는 안녕하세요. 제 친한 대학 후배입니다. 오늘 같이 후배차 타고 양평에 있는 용문산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도착해서 알았는데 정상까지 가는 구간이 통제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보수공사 중이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턱인 마당바위까지 올라가 보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악명이 높은 용문산입니다. 오늘 용문산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양평 용문산입니다. 용문산은 성인 2,500원. 여러분 지금 와 이건 몰랐네요. 지금 용문산이 정상 구간이 통제되고 있네요. 오늘은 마당바위까지 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계시네요. 너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나? 아니 옆으로 지나가는 거지. 너 거기 못 들어가. 야, 방금 나무에서 꾸준히 소리 났어. 표준. 너 표준이었다고? 그럼요. 아, 표준은 그냥 지나가지. 너 아까 되게 어렵게 지나갔지? 어? 난 여기 좀 갔네. 날씬해봐요. 어? 우와, 잠깐만. 이상한데 뭔가? 지난편에 운길산에서 보여드렸던 나무 딱 두 배 수령이거든요. 1,000년? 근데 진짜 굵기도 딱 두 배 큰. 여러분 그리고 용문산 후기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되게 악명 높은 산이더라고요. 등산로가 거의 다 돌길로 돼 있어서 오르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한번 올라보고 잘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오, 그럼 컨디션이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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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가에 뱀 많은데. 물뱀? 산에. 물뱀 몰라. 근데 지난번에 영상엔 못 담았는데 소요산 갔을 때 뱀 봤어. 내가 좀 잡았다니까요, 손님. 너 있었으면 나 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거야. 아니 와 이런 바위가 진짜 멋있네. 아니 설마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 바위에 피 같은 거 묻어있구만. 지금 등산하다가 오른쪽에 약간 등산로인 줄 알고 봤는데 이게 와 말이 안 되는 코스입니다. 이거는 근데 다행히 지도상으로 보니까 이 앞으로 직진하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왠지 여기도 코스 같긴 합니다. 이게 리얼한 진짜 산길이긴 한데 너 여기 뛰어 올라간다며. 아니 형이 못 쳐니까 안 하는 거죠. 나 진짜 혼자 왔으면 거기 좀 전에 기어 올라갔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힘들다 그랬구나. 이러고 계속 기어 올라갔다. 여러분 이래서 항상 지도를 잘 보고 다니셔야 됩니다. 계단이 편해. 처음이야 살면서 계단 타는 중. 진짜로. 계속해서 용문산 정상으로 슝.
아까 우리가 마당바위에서 다섯 번까지 1.4km. 다섯 번 정상이야. 자연산방 왜 먹는지 알겠지? 맛있지? 탄수화물 최고야. 살찌는 맛. 버리냐? 방금 또 한입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용문산에도 가을이 오고 있어요. 아! 여러분, 블루투스 이어폰이 익사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자기가 기다려. 안녕. 안 죽었어, 아직. 그동안 반가웠다. 아, 진짜. 아, 돼. 대갈 먹었어. 아, 진짜? 아, 말도 안 돼. 아쉽다. 내가 챙긴다. 아, 아쉽다. 야, 네가 갔다 와야 살이 더 빠지지. 지금 내려가 못 올라가네. 여러분, 지금 이제 용문사에서 1시간 정도 왔는데 마당바위에 도착합니다. 근데 마당바위에서 원래는 가석봉까지 한 1시간 정도 가서 용문산 정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 지금 올라오면서 물어보니까 태풍 링링이 때문에 그 구간이 지금 막 다 나무 부서지고 막 해갖고 정비 중이래요. 좀 코스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못 올라가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일단은 마당바위에서 잠시 쉬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찍어드려. 갈게요. 일산 강북. 영상 보느라 발밑을 안 보게 되네. 진짜로. 잘 찍고 있나요? 네, 잘 찍고 있어요. 믿어요, 믿어. 빌리브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불법행위를 통제가 되는 곳을 강제로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곳이 아니고 용문산 정상 1.55km.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여기 위에부터 이제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통제되는 구역까지 한번 일단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통제 구역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저 형은 산 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산 타고 밥 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등산 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 다 잘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거 집에서 하지도 않는 거 여기서 이러고 있고, 선배로 뭘 할 수도 없고. 하, 진짜 제가 말한 거 다 편집당하겠죠, 여러분? 아니야 가야가. 여러분,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는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근데 통제가 어디서부터 지금 돼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데? 없는데 뭐 현수막도 없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시청자분이 댓글로
설악산 종주 가신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와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설악산이 지금 단풍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가을 단풍 지도를 보니까 10월 중순 셋째 주가 설악산 그 단풍 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설악산 단풍을 촬영하러 갈 겁니다. 10월 셋째 주에 다녀와서 멋진 오 아니 미끄러워. 오씨 야 조심해라 미끄럽다. 아 그 길이 이쪽이네.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거 이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왜요? 일로 넘어가야 돼. 그지 여기가 길이지. 아이 또 이상한 길로 가고 있었네. 또 이상한 데로 갔어. 아무튼 그래서 10월 셋째 주에 설악산 가서 멋진 단풍? 아 멋진 단풍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아 여러분들 여기가 안녕하세요. 정상 혹시 올라갈 수 있어요? 막아놨어요. 아 막아져 있어요? 아, 네. 거기까지 그 평지 있잖아요. 그 꼭대기 네네. 여기 붙여있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요 위에 통제 구간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까지만 오늘은 등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코스가 마당바위 딱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험해지는 코스인 것 같아요. 딱 갑자기 이런 바위길이 심해지는데 요 구간부터 좀 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말이 없어졌어요. 아까 입구에서부터는 엄청 떠들더니 지금은 거의 뭐 난자나 가볼게야 돼요. 무건수행 중이다. 무건수행. 전물의 법칙이야. 전물의 법칙.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깔딱고개야 지금. 깔딱이 왜 깔딱이야? 깔딱깔딱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 그래서 깔딱고개라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오호호 형만 왜? 왜? 뭐 왜? 비구리 비구리 여기 여기 여기. 아 뭐야? 진짜 놀랐어요. 너 진짜 어이없다. 나 한 번만요. 현재 뱀 나오면 손으로 잡는 다음에. 뱀은 잡을 수 있어요. 헛소리야. 아니, 뱀이가. 와. 안 보여. 와 이런 길이 계속 나와요. 마당바위부터 이런 깔딱 구간이 계속 이어지면서 와우. 아 이래서 험하다고 하셨네 사람들이. 자 3시까지 올라오는 거. 꼭 이런 애들 있습니다. 운동 못한 애들이 이렇게 뛰어와서 이러고 알망. 쉬고 있어. 알망스럽다. 와우. 이거 잠깐 보여드려야겠다. 좋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가자. 뛰어 올라가겠어. 야, 넘어진다. 여기 약간 그 와 와 야 이 위에가 더 장난 아니야. 나라
와, 여기 진짜 여러분 용문산 마당바위부터 지금 정상 가는 길에 깔딱고개가 거의 도봉산 Y계곡급이에요. 엄청나요, 엄청나. 야, 이게 진짜 오늘 엄청 즐겁다. 즐겁다고요? 즐거워. 즐거워요? 어. 이게 즐거워요? 야, 어. 지금 깔딱고개가 여러분 등산의 묘미입니다. 등산의 묘미. 등산에 이런 깔딱고개가 없다면 조금 허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강렬한 인상이 남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용문산은 이 친구가 오고 싶다 그랬어요. 자기 다이어트 극한으로 할 거라고. 진짜 엄청 빡센 산 갈 거라고. 제가 없네요, 여러분. 자기가 찾아본 겁니다. 빡센 데 갈 거라고. 지금 좀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와, 근데 여기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저희가 오늘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올라가는 거여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이따가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올 때 여러분들도 용문산 오시면 마당바위부터 가섭봉이라고 하는 용문산 정상 봉우리까지 이런 좀 심한 깔딱고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하산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앞에가 좀 있으면 통제하고 있는 구간 같은데 거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지금 통행 금지입니다. 이렇게 다 통제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17일까지 통제래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멸관지라는 터지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6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욕창이 나고 근데 어디가 아파도 얘기 못 한다는 거지. 그 보통 속에서 다 있는데. 아이씨. 짠. 짠. 오, 깜짝아. 씨. 벌레. 야, 오. 오! 벌레였는데. 말해 줬어야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오, 아니, 벌레. 잡고 나서 벌레.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하는 거 아니구나. 오늘은 친한 대학 후배랑 양평에 있는 용문산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정상까지 가는 길이 통제가 돼서 중간에 지금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간까지 오르는 코스만 해도 마지막에 그 한 500m 정도 구간 깔딱고개가 굉장히 심해서 좀 그래도 힘든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그 1학년 때 20살 때로 등산 처음 해보는데요. 생각보다 재밌고 보람차고요.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네요. 장난이고요. 보람차고 재밌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다음에 용문산 정비 구간이 12월 17일 날 마무리된다는데 그 이후에 용문산에 오게 될 때 꼭 친구 데리고 다시 와서 정상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타TV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조인식에게 등산이란?
등산은 뭔가 힘든데도 꾸역꾸역 올라가게 되는 그런 중독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등산은 중독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인사. 산타TV.